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. 네. 네. 자. 如果搞改良呢，速度蛮快。所以这场玄彬官宣会讯后16日首度在媒体前亮相，参加电视剧39的记者会，才刚下车的他就被大批媒体包围，即使戴着口罩也掩盖不了幸福的神情。안녕하세요，축하드립니다，축하드려요，축하。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公开喜讯后，欧尼表示收到来自四面八方的祝福，而被问到结婚的感想，他害羞表示。 슬기 씨 결혼하니까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세상 좋아요. 행복해요. 아 저도 그러길 너무나 바라고요. 아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. 아,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이렇게 39 제적 발표 회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우로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큰 일이 저한테 2022년 이렇게 초창기에 일어나게 돼서 운명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아무튼 너무 축하를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우리 언니 真是准人妻，喜悦藏不住呢，要永远这么幸福哦。